유방암 진단 검사 방법입니다. 우선은 영상 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 영상 진단에는 우리가 유방 촬영술, 만모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줄여서 만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공명 단층 촬영. 이게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가 MRI 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기술 얘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유방 촬영술에 대해서, 만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그 유방 촬영술 만모그램은 이게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12년부터 시작했고, 이런저런 연구 발표를 거쳐서 1960년대 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기 시작했고, 어찌됐건 유방암 검진에 가장 유용한 진단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된 검사는 우리가 굉장히 식상해 하거든요. 그래도 유방 촬영술이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검사다. 절대 놓치지 말아라. 뭐 하는 거는 되게 검진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유방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발생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필름이 있겠죠. 그 사이에 이제 유방을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를 에 대한 경계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저선량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사선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다 관통을 해야 되고, 이 안에는 조직이 뼈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조직이 다양한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양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 흉부 촬영보다도 유방은 우선 크기가 작고 유방 자체만 이렇게 찍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방사선 양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엑스레이에 노출되냐, 이게 이제 노출 방사선 양은 한번 검사하는데 양쪽 다 포함해서 0.4 밀리스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우리가 이제 방사선 중에서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연에서도 미약하지만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게 1년 동안에 전부 다 합치면 3밀리세버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다 훨씬 더 적은 양입니다. 결국 이 정도 적은 양은 거의 한 7주,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자연에 살면서 노출되는 그런 방사선 양보다도 적은 양을 쪼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방 검진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검사가 유방 촬영술입니다. 왜 그러냐? 이 유방이 조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선과 유관, 그리고 지방.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조직밖에 없는데, 실제로 개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지방이 많은 유방의 만모 사진입니다.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치밀 유방의 유방 사진입니다. 둘 다 정상이지만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고, 또 몸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유방 조직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졌지만 개인 차이가 워낙 많아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양성이라는 것은 암이 없는데 암이 있는 것처럼 판독하는 경우, 위음성은 암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판독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유방
만무구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로 그럼 뭘 보느냐? 만모그램은 이렇게 암 조직이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더 종괴, 덩어리가, 암 덩어리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석회화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됩니다. 이게 지방이 많은 유방에서는 이렇게 조직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있어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양 여성은 치밀 유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서양에는 이런 지방이 많은 일반 유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하게 되죠.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고 편리한 검사긴 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검사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환자가 많은 검진 기관을 선택해라. 그러니까는 매일 수십 명의 혹은 그 이상의 유방암 검진을 하고 계속 촬영하는 곳하고 며칠에 한 번 촬영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년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서 진료를 받아라. 그러면은 과거 필름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진단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년에는 A라는 기관에 가고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는 또 B라는 기관에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할 때마다 같은 검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시작하기 전 일주일은 유방암 검진은 피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탈취제,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서 몸에 또 냄새가 나는 분은 땀을 적게 하는 이런 탈취제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촬영 전에 적극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안에 그 알루미늄 분말이 들어있어서 이게 엉키면 꼭 석회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위양성, 없는데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에 두 가지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유방암 검진 간단하지만 절대 소홀히 하지 마셔라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